얼굴 이름 수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얼굴 이름 수어, 배우분들의 이제 수어 연습 과정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얼굴 이름을 좀 한번 지금 얼굴 이름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여름이 같은 경우는? 여름이는 이제 미소. 미소 잘 웃는다 해서, 미소가 예쁘다 해서. 이런 미소라는 수어인데, 잘 웃는다. 그래서 얼굴 이름이 힘들어도 좀 잘 웃고 좀 그런 편이라서 이제 얼굴 이름이 미소입니다. 용준이는요? 마이크를 좀. 용준이는 사진을 찍는 이런 포즈를 하는데 기억인가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떠올려 보기를, 그러니까 여름이와 가을이를 만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그 영화에도 담기거든요. 근데 이 둘의 모습을 찍어서 뭔가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기억하고 싶고 저장하고 싶은 마음. 저장 추억. 찰칵이네요. 가을이는요? 제 수어 이름은 예쁘다인데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아마 어릴 때 주변에서 정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반박 불가 아닙니까? 예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포토타임 같은 거 할 때도 볼콕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사실 제가 이 얼굴 이름 수어 포스터를 보고 저희 스태프들에게 내 얼굴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우리 스태프 세 명이 동시에 네모라고 이렇게 아유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제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예 저의 얼굴 이름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실 수어를 워낙 수업을 함께 세 달 동안 함께 하다 보면 그 촬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촬영 안팎으로 수어를 쓰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떠오르는 수어가 있다면 먼저 하나씩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우리 윤서 씨. 저는 용준이한테 하는 수어가 있는데, 용준아 하면서 이제 친구 하자고 해줘서 고마워라는 수어인데, 친구 말해줘서 고마워. 네, 그래서 이 대사가 조금 저는 또 너무 마음을 울린 어떤 여름이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대사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 씬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해서 저는 그 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여름이에게 선비가 뻗어준 선비 같은 그런 대사기도 하죠. 홍경 씨, 어떤 수어 대사가 가장? 저는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던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었던 수어인데 이름이 뭐야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처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떠오릅니다. 이름이 뭐야? 네. 자, 우리 민주 씨. 저도 갑자기 이게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꿈이라는 수어. 아, 꿈. 꿈. 네. 이런 꿈. 수어인데 이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을이는 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독님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는 안 여쭤볼 거고요. 제가요? 자, 이제